Times. 네, 특별한 기타리스트 김은종 기타리스트 모셨고요. 이름에 걸맞게 오늘 특별한 기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다. 이게 여러분들 요즘 앰비언트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주 탐낼 만한 기타가 왔습니다. 나왔네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종씨와 함께 오늘 또 리뷰를 진행을 해볼 건데요. 은종씨가 오늘은 아주 뭐 공연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머리를 아, 그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야. 아, 아. 진짜로 이제 이렇게 했구나. 딱 그거야. 아이씨 빨리 가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네, 저는 이제 은종씨 공연을 주말에 보고 왔는데 은종씨가 또 무대에서 아주 멋있게 오랜만에 정장 이 자켓을 입고 연주를 하는 거를 보고 왔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자켓 입고 기타 치는 거는 그 이후로는 처음 봤는데 네. 여기 또 헤네치아 여기 네. KHJ 김현중 밴드 이렇게 또 네네네. 이걸 여기 중에 어디가 은총신가요? 연두대가 여기 있는데 안 보여. 아 너무 까맣다. 까맣다. 아, 까맣다 그러네 여기 있죠. 저기 타투만 보이네요. 네 다음 주에 또 이제 일본으로 또 공연 나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은총 씨를 또 맨날 여기서 이렇게 시연하는 것만 보다가 또 오랜만에 무대에서 또 연주하는 걸 보니까 잘하고 있군. 일을 잘하고 있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또 이 그 이 쿠니페 텔레는 얼마 전에 또 현중 씨가 사갔다고. 그래서 그 리뷰 하시고 조금 있다. 그 제가 리뷰 영상도 보고 그리고 이제 풀가로 그게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버즈비 컨텐츠 중에 따로 시험 빼는 것도 있고 제가 네. 쳐보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추천을 했었는데 오더니 그냥 한번 쳐보고 사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기타가 이제 메인 기타가 됐죠. 근데 이번에는 저걸로 했었잖아요. 64로. 왜냐하면 그 산 지 얼마 안 됐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21년, 22년 투어는 다 그 그걸로 텔레로 했구나. 네. 이번에 새로 산 그 스트랩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네, 그게 그게 61인가 61이에요? 61이었구나. 64관 61이었구나. 네, 서프 그린. 네. 그래서 뭐 은총 씨한테는 또 그것 때문에라도 또 익숙한 기타 쿠니페 텔레가 왔습니다. 아, 이 쿠니페는 저희가 예전에 2021년도에 5월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기타인데 그때 2020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페 텔레 커스텀 헤비랠리 77.5점이 나왔고요. 선생님은 탄 고기가 맛있다. 저는 감기는 텔레 쫙쫙 감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쿠니페 감기네. 텔레라는 게 나왔는데 이 쿠니페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오늘 자석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원소 기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운드를 일렉 기타에서 사운드를 내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 이제 픽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픽업은 사실은 그 자력으로 이 사운드를 이렇게 빨아들여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자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에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자석 뭐 이렇게 말굽 자석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일자석도 있고 뭐 그 철가루 뿌리면 막 이렇게 되고 막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형태나 이런 것들로만 했지만 그 이제 어떤 금속들을 어떤 원소들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석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알리코. 세라믹 그리고 네오디뮴 쿠니페 이렇게 이게 그 기타 픽업에서 거의 네 종류를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경우인데 그 중에서도 쿠니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사용이 덜 돼요. 제일 일반적이지 않은 자석 조합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알리코랑 세라믹이에요. 네,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픽업의 이제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오디뮴부터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네? 네오디뮴은 철이랑 네오디뮴이랑 철이랑 붕소를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네. 붕소를? 아, 붕소. 이 붕소. 그, 네. 철의 철의 비율이 좀 많아요. 네, 철의 비율이 많은데 그 현존하는 연구 자석 중에 이제 자력이 가장 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력이 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력이 강하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 아니에요. 빨아들이는 그 성질이 강하니까. 네. 근데 이제 자력이 강할수록 어떤 게 있냐면 스트링 풀이라고 해서 금속 스트링이 자석에 반응을 해서 당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줄의 울림이 빨리 멎어요. 빨리 멎어요. 서스테인이 짧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뭐 체감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특징 중에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 너무 얘기를 할 세니까. 때 네, 너무 세니까 서스테인이 짧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단점이 또 내열성이 약하다는 건데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사실 우리가 뭐 50도
위로 올라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 네오디뮴 자석을 뜨거운 여름에 트렁크 안에다 넣어놨다 이러면 자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 것도 그러면은 네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럼 정상이 되겠네요. 뭐가 자력이? 근데 자력 손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딱 줄겠냐고. 훅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훅 갈 수도 있고 훅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네오디뮴은 사실 그 이름에서도 막 그 풍긴 이미지 좀 세고 강한 이미지잖아요. 네. 그 맛에 샀는데 그걸 갖고 힘 낮춰서 쓸 거면은 뭐를 애초에 네오디뮴을 사. 그런 거죠. 제가 경솔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라믹 자석인데 세라믹 자석은 페라이트라고 합니다. 페라이트 자석. 네, 만든 거죠. 자석. 네. 세라믹 자석은 보통 이제 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네네. 자력이 네오디뮴보다는 약하고 알리코 자석보다는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가장 큰 특징이 자력이 약화되는 성질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이제 내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나고 오래된 세라믹 자석은 처음에 샀을 때랑 비교해서 사운드의 변화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스피커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다 세라믹이. 네, 그렇죠. 아, 근데 이 세라믹 자석이 장점이자 단점을 갖고 있어요.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거든요. 히터류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자력 자체도 잘 변하지 않고 거기다 단가까지 싸면 되게 좋을 수 있지 않느냐. 네. 근데 기타 세계에선 그런 게 통용되지 않죠. 그렇죠.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 싸구려 취급을 받아가지고 평가 절하를 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싼 기타에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세라믹 픽업을 그 원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사운드가 별로 안 좋은 그런 픽업들이 세라믹 으로 제작돼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점점점 싸구려 소리가 별로다 이런 인식이 잡힐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고가 모델에서도 선택적으로 잘 사용이 되는 자석입니다. 그렇죠. 세라믹 픽업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알리코죠. 알리코. 알리코는 이제 그 자력이 다양한 제품군이 나와 있어요. 약한 것도 있고 센 것도 그렇죠. 있고 이런데 그 자력이 약한 것들은 이제 어디다가 사용이 되냐면은 빈티지. 자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쳐도 출력이 안 튀어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건 알리코 중에 자력이 약한 애들. 그러면 이제 그 톤을 우리가 빈티지한 톤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특징이 그 일렉기타의 상징 같은 느낌으로. 그건 어떻게 보면 부족한 자력에서 오는 사운드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리코 자석이 많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알리코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알리코는 단순히 자력이 낮다라고 보실 게 아니고 자력이 낮은 거에서부터 센 것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서 그래서 가장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니페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 안 나와 있는 이유가 그 쿠니페가 기본적으로 워낙에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쿠니페를 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예 모델명의 쿠니페를 명시를 하는 거죠. 그래요. 특수 스펙이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쿠니페를 이제 다른 특성, 이제 다른 자석들과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갖고 오랜만에 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챗GPT. 네, 쿠니페 자석의 특징은 어떠냐? 이 쿠니페도 그 원소기어죠. 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구리입니다. 구리. 네. CU. 네, 그리고 니켈. 니켈. 그리고 MI? 철. 예. 네, 그래서 FE에서 구리. 쿠니페. 네. 구리 니켈. 철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석인데 이게 굴곡성과 가공성이 좋다고 그러니까 자석이 잘 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전기적인 저항이 높아서 출력이 다소 낮을 수 있는데 고주파 및 초고주파 전기장에서 유용하다라는 걸로 봐서 우리가 얘기하는 빈티지한 톤인데 하이가 살아있는 톤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기적인 특성들이 그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사운드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빈티지한 어떤 그 자력이 약한 알리코의 느낌에다가 고주파 약간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적으로 팬더의 커스텀 라인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자석에 대한 얘기를 네.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유, 특강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네,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맨날 우리 스펙표에서 쭉 읽기만 했었던 그 자석이 아 그런 종류가 있구나, 대충 그런 특성이 있구나 이런 정도만 알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쿠니페 텔레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202 리미티드 에디션 쿠니페 텔레 커스텀 저니맨 랠리 시리얼 넘버는 CZ563433입니다. 네. 869만 원이라는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지고 대단합니다. 있어요. 정말 비싸죠. 네. 자, 이 색상은 에이지드 엠버 내추럴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로스티드 파인 바디거든요. 네. 로스티드 파인 바디에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에이지드 엠버 내추럴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목재의 질감도 잘 느껴지면서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구 같은 느낌도 좀 주고요. 제가
그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그냥 위에 이렇게 올린 것 중에 제일 이쁜 거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이쁘고 네. 잘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엠버가 호박색이잖아요. 호박색. 여기 부엉이도 한 마리 있네요. 부엉이도 한 마리 있네요. 부엉이가 한 마리 있어. 타조 와 완전 타조 아니야? 여기 목 다 타조였어? 목, 여기 목부터 이렇게 있잖아. 야 이거 타조밖에 안 보여 이제. 타조가 한 마리 타조 텔레 뭐야? 야 이건 뭐야? 타조 리미티드네. 타조 리미티드네. 타조. 너무 타조다. 아 저는 이렇게 보니까 순간 부엉이 보이는데 세월호 확실한 바로 타조야. 네. 깜짝 놀랐네. 이렇게는 부엉이 같고. 네. 그렇습니다. 에이지드 엠버 내추럴 타조 텔레. 타조 텔레. 이름 정해졌네. 타텔. 늙은 주황 타조 텔레.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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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는 다행히 뭐가 없네요. 양쪽에 타조 그래도 데칼코마니처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들어보면은 여기 말이야? 눈이 이렇게 있잖아. 네. 이렇게 이거 하나가 하나야. 아 왜? 타조 큰 타조. 데비 존스 있잖아요. 데비 존스. 아 요렇게 그 문어 이렇게 걔 거기 있잖아. 그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문어. 아 맞다 맞다. 눈 이렇게 눈 맞가 있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아 그거야? 어 이거 데비 존스. 어 알았어. 타조 문어. 타조 문어. 늙은 호박 타조 문어 텔레. 이게 다 나름 계획이 있는 기타네요 이게. 굉장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3kg, 두께는 44+1mm, 12프렛 띠뚤레는 78mm이고요. 네네. 바디는 로스티드 파인의 락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개는 역시 로스티드 버드 아이 메이플이 들어가 있어요. 2A 그레이드. 근데 버드 아이 메이플의 무늬가 정말 화려하네요. 네, 그리고 잘 구워서 굉장히 맞아요. 맛깔난 느낌이 납니다. 1960 오버 C쉐입 니트로셀로스 락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이 커스텀샵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42mm, 지판은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가 올라가 네.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네로우톨 6105 프렛, 브릿지 픽업에 커스텀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들어가 있고요. 넥 픽업에 방금 말씀드렸던 와이드 레인지 쿠니페 험버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빅스비 네. B5 브릿지와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최근에 본 팬더 커스텀샵 중에 빈티지 컨셉으로 나오면은 보통 그냥 빈티지하고 난데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말까지 할 수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진짜 부자 빈티지.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소리가 되게 부드러운데? 좋습니다. 마샬로 가볼게요. 오, 야, 몸집이 있어요. 네. 되게 오버드라이브.
군입니다. 네. 군입해 픽업이 특징이 될 수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어 좋다. 아니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좀 빈티지함이 좀 떨어지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풍성한데 보면은 모양이 그 소리가 텔레캐스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날카로운 뾰족한 요 산 같은 소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안 들리고 좀 약간 좀 피지컬이 좀 살짝 올라와 있는 느낌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라이버 먹었을 때 되게 두툼하게 나오는 있죠. 어 좋네요 이거. 네 그럼 은총 씨 멋진 시험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뿅. 맞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미국이 저게 있잖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가 있잖아요. 네. 서부 개척 시대 멋쟁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멋쟁이.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타조알 같은 사운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타조알. 어, 그러게 이만하네. 영양가가 아주 넘치는. 네. 아주 좋아요. 괜히 타조 텔레가 아니었어요. 네, 타조 텔레가 아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 진짜 아, 계속 봐도 타조야. 너무 타조야. 날 보고 있어. 이거 사가시는 분 이제 맨날 이 타조 구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놓고 타조 구경하고. 야 좋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쿠니페도 뭔가 조금 이렇게 오늘 또 픽업 설명까지 하고 이 사운드를 또 듣고 하니까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옆에 쿠니페. 내 옆에 쿠니페. 쿠니페. 네. 좋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대단.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너무 얘도 이렇게 되는 가성비 점수가 네. 떨어졌네요. 그때 600만 원대 중반이었을 때 13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870이 되면서 무려 3점이나 들어 먹었습니다. 네. 다 해 먹었어요 여기서. 네, 77 나왔고 은총 씨는 35, 11, 15, 19, 80점. 저는 33, 11, 15, 17, 76. 77.67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 네, 그때 77.5, 77.67 뭐 비슷하네요. 네네네. 네, 결국엔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마 은총 씨가 없었으면 그때보다 조금 내려갔을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하드캐를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좀 요런 네, 잘 컨셉을 좋아하니까. 네. 좋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